자, 먼저 이 데시벨이라는 단위는 뭐 상당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위는 뭐 대역폭을 정의하거나 뭐 전송로의 어떤 뭐 손실을 뭐 표시하거나 증폭기의 이득, 뭐 이런 표현할 때 아주 많이 쓰이는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단위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단위가 여러분들이 어떤 단위냐 하는 것부터 한번 좀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증폭기가 이렇게 있고 전송로 여기는 이제 증폭기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입력이죠 입력 전력 출력 전력 입력 출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가 여러분들이 입력 출력 이렇게 되면은 전력 이득이라 그래요. 전력 이득 이거를 이제 전력 이득이다. 전력 이득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전송로에서 발생한 손실이 되겠죠. 요 PI보다 P0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PI, P0가 증폭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는 이득, 이거는 손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10의 로그에 10이라는 이런 거를 붙여주면은 요걸 붙였다는 표시를 바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걸 붙였다 하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거다. 그러면은 자 요거는 자 앞에는 플러스가 생기고 얼마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여기는 앞에는 마이너스가 생기고 얼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 플러스는 어떤 무슨 상태냐 하는 걸 표시하고 요거는 그 상태의 크기는 어떠냐 하는 거를 표시하는 거다. 그래서 데시벨을 쓰면은 바로 상태와 크기가 동시에 정량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득이면은 플러스가 손실이면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상태와 크기가 정량적으로 표현되는 단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떠냐? 그냥 연결만 했다. 그러면은 입력, 출력. 자, 여기도 똑같겠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걸 합치면은 이걸 쓴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는 0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요거는 바로 상태 크기 변화 없음 여기 되어 있는 거야. 요 마이너스는 뭐다? 손실이다. 요 플러스는 뭐다? 이득이다. 그래서 요 상태가 여기는 이득이다. 여기 상태는 손실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상태 크기가 변화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단위가 되는 거야. 얘처럼 편리한 단위가 없어요. 아주 편리한 단위가 탄생하는 거다. 그래서 요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많이 쓴다. 그래서 이 데시벨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상태를 앞에서 크기를 뒤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단위가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다. 전기, 전자, 통신, 방송 분야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단위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력은 여러분들이 전압 전류 또는 뭐 R분의 V제곱 또는 I제곱 R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력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력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자 한번 여기가 여러분들이 뭔지 몰라요. 이게 뭔 어떤 시스템인지 몰라. 그래서 여기에 PI, P0. 그러면 이 시스템이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도 10에 PI, P0. 이렇게 하면은 이 시스템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플러스가 나온다면 증폭기일 거고,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손실, 감쐬기가 될 거고, 0이 나온다면 그냥 상태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전력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지만, 이거를 요식에 의해서 한번 전압으로도 할 수 있다. 전압으로도 R, I. 자, R, I. 전압을 뭐 VI라 그럴까요? VI, R0, V0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해주면은 VI, V0 제곱에, 자, 뭐예요? R0, RI라고 쓸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예, 여러분들, 자, 요거 이제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요거는 곱이지? 곱은 대수에서는, 자, 대수에서는 이렇게 합으로, 자, 합으로 바꿀 수가 있지? 대수, 곱은 합으로. 요거는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20에 요거는 뭐죠? 전압이다. 그리고 요거하고 분자분모를 바꾸면 자, 요것도 한번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럼 요거 앞으로 보내면은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다. 그래서 요식에서 만약에 임피던스 매칭이 돼 있다면 자, 돼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데시벨은 10에 요거에 PI, P0 전압으로는 20에 요거에 VI, V0 요거는 0이 되겠지.
그래서 데시벨을 전하력으로 전압으로. 그래서 전력비를 바꿀 때 10회로, 전압비로 바꿀 때는 20회로그를 쓰면은 데시벨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20회로그는 여기서 나오는 거지. 전압은 그러니까 여기가 전압이나 전류나 어떤 크기 같은 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고, 이거는 뭐죠? 전력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10회로그를 붙여주는 거야. 전력이나 에너지는 10회로그, 전압 전류의 크기는 20회로그를 붙이면은 데시벨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요거를 바로 임피던스 교정치라 그러는 거야. 임피던스 교정치. 요거는 바로 임피던스 교정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임피던스 교정치가 정합이 되면은 0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데시벨로 바꿨을 때는 바로 앞에 도학이나 백이나 0이나 이것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데시벨로 바꾸면. 그래서 이 데시벨은 여러분들이 데시벨을 쓰면은 곱하기는 더하기로, 나누기는 빼기로 일단 바뀌어요. 그래서 데시벨을 쓰면은 이게 뭐냐? 바로 계산이 편리해진다는 거예요. 데시벨은 이득은 더하고 손실은 뺀다. 이것밖에 없어. 데시벨은 이득은 더하고 손실은 뺀다. 이득은 더하고 손실은 뺀다. 그러니까 데시벨은 이득은 더하고 손실은 뺀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층 연산에서 2층 연산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4층 연산에서 2층 연산으로 바뀌는 그런 단위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또 데시벨을 쓰면은 굉장히 큰 스케일을 요게 압축해서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주 그 미소 스케일은 이게 신장에서 표현이 되는 이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데시벨을 쓰면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표현이 굉장히 용이해진다 이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시벨을 쓰니까 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 데시벨을 쓰니까 자, 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널리 사용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데시벨이라는 단위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하는 이제 이거에 등장에 한번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 데시벨은 벨이라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는 대부분 다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볼트, 암페아, 와트,
헨리, 패럿,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전자통신의 단위는 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럼 데시벨도 역시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벨, 알렉산더 그라함 벨, 전화기 만든 사람이죠, 전화기? 벨. 이것도 역시 사람 이름 단위야. 그런데 알렉산더 그라함 벨 그럼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뒷자리만 따서 벨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시벨 이런 단위가 나온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어떤 전화기의 어떤 소리의 세기가 있잖아요. 신기한 현상이 있더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소리 세기가 이렇게 100배 커지면은요, 인간의 귀에는요, 이게 100배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귀에는 얘가 100배로 들리지 않는다. 몇 배로 들리냐? 신기하게도, 조사를 해보니까, 얘가 이 정도 크기로 들리더라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뭐 하나 집어넣으면은 이게 딱 맞지. 네, 이렇게 해서 나온 단위가 이제 데시벨이란 단위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 등장도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왜 벨이라 그랬는지 하는 것도 이해를 했고. 자, 널리 쓰이는 이유. 자, 요게 이제 면접에서 아주 많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다. 그래서 왜 데시벨이 많이 사용되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요거하고 요거를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데시벨은 사람 이름 단위를 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광통신,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이런 거에 페이스 칼큘레이션, 페이스 칼큘레이션. 페이스 칼큘레이션. 자, 경로 계산할 때 아주 많이 쓰여요. 자, 얘들은 다 공통적인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보면은 여기가 자, 여기가 남산이다. 그러면 여기는 관악산이다. 남산에서 보내서 관악산에서 받는다. 그러면은 요거는 파라볼라 안테나지. 요거는 웨이브가드. 도파관이라 그러지. 요거는 리시버라 그러겠지. 리시버. 자, 여기서도 이게 뭐냐, 이거는 파라볼라 안테나, 여기는 도파관, 웨이브가드, 이거는 트랜스미터. 자, 용어가 좀 낯선 사람들은 자꾸 익혀야 돼. 트랜스미터는 송신기야. 리시버는 수신기야.